청와대가 국정원을 동원해 무려 사법부까지 사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대행 자리에 앉은 국무총리는 법무장관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이에 반항하는 검사들에게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삼권분립 따위는 개나주라는 듯 당당하기 그지없는 이 같은 헌정유린 태도는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자신감 넘치는 답변서에서도 드러납니다. 특검이 며칠을 밤새워봐도 다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몇 톤 규모의 증거들이 이미 가득 쌓여있는데도 자신은 잘못한 것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무슨 잘못이 있는지는 전국을 넘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요. 뻔뻔함도 이 정도면 거의 자기 최면 수준 아닙니까?